나 근데 배가 너무 고파. 없어. 먹을 거 진짜 한 개도 없어. 빨리 빨리 뭐 먹자. 빵 있네, 빵. 아니야, 카드로 마신 걸 먹어. 근데 너 이득이야. 아, 나 이제 100kg인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 몸무게 봐. 어제 그 행사 갔잖아.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눈 못 쳐다보겠어? 옷에 고양이털 존나 붙어있어. 앞머리가 계속 갈라지는 것 같아. 아니, 사인해달라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데 카메라 들이대는데 이게 흠칫흠칫 놀라 내 얼굴이. 나 어제 진짜 나도 깜짝 놀란 게 다시 보여줄까? 응. 내가 어제 시아지유를 봤어. 내가 시아지유 진짜 좋아하는데. 응. 사진 찍고 보여줄까? 아, 찐따 같아. 내가 너무하지 않냐? 어제 또 내가 이재동하고 내가 사진 찍고 내가 어제 인스타에 올렸잖아. 근데 얼굴을 왜 못 공개했냐면 공개할 수가 없어. 아, 씨발. 내가 인스타에만 내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어. 사람들이 자꾸 하트를 치워달래. 이거 어떻게 못 보여주면은. 둘이 사는 거 어때? 이런 얘기는 너 어떻게 해? 너 어디 갔다 왔어? 왜? 저는 밖에서 딴 남자 만나고 왔다 그러가지고 그냥 연트라파크 갔다 왔다. 이따 나한테 한번 검사 한번 받아. 어떤 검사? 내 처음에 미친놈. 왜? 검사 받는다며? 진짜 야동에서 하는 그런 말을. 아니 어떤 검사? 표정 봐. 희연하고 나하고는 많이 텄어. 근데 같이 야동도 봤거든. 아, 야동은 아니고 식격은 365일 봤어요. 365일 동안 하는 거야? 진짜 근데 급급으로 식단 다니고 계속 갔다. 아, 진짜? 저희 돌리면서 엑기스 먹었거든요.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꼴릿꼴릿했지. 아, 이쪽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고 이쪽에서는 꼴릿꼴릿. 아니 꼴릿꼴릿했잖아. 아니 기억해주나? 멜랑꼴리. 아, 야, 말하니까 너무 배고프다. 나 진짜 오늘 한 끼 너무 먹었어. 이게 나도 배고픈데? 야, 배달시켜 먹자. 너가 사. 집주인 손님도 왔으니까. 희연이 살래, 기동이 살래. 근데 그거 있다? 희연은 한 번도 뭘 산 적이 없어. 와, 맞네. 진짜 피 한 장도 안 산다. 존나 여기. 아, 저 샀잖아요. 피디들 직원들이 돈을 진짜 안 써, 가본 거면은. 난 진짜 맨날 사주거든? 제이는 돈을 좀 써, 그래도. 박현서? 아, 써. 박현서 쓰더라. 희연 진짜 잔순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제가 살 일이 적이 없어. 아니 왜냐면 같이 뭔가를 어디 갈 일이 없어. 뭘 갈 일이 없어. 우리 같이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뭐래요? 오늘은 제가 좀 그렇게 하자. 희연 카드 들고 나랑 제가 뛸게. 잡으면 두 배, 못 잡으면 그냥 쓰는 거. 어쩌겠다. 와. 잡으면 두 배? 진짜 두 배를 진짜로 줄이. 콜? 아 콜? 그냥 카드만 가지고 튀면 잡을 수가 없어. 30분에 한 번씩 쓰기 뭐 이런 거? 응. 30분에 한 번씩 무조건 써야 되는 거야. 안 쓰면 끝! 게임 종료 그냥. 오! 오케이. 오! 참치! 아 왜? 아씨 개불안하네. 갑자기 카드 주고. 와 손에 땀난다. 벌써 시작했을 때. 와 김치 먹다. 이제 잡으면 두 배. 너 저 옛날에 경찰 준비했었거든. 어 우리가 쓰게 해서 잠깐만 도와줘. 잠깐만 나 진짜 도와줄 거야? 진짜 도와줄 그러네. 너가 굳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네. 아 그건 아니지. 참치 싸마. 아니야 아니야 근데 진짜 도와줄게. 진짜 진짜 맛있는 거 먹어. 들참. 들참 들참 바이. 달밤에 달밤에 그러니까. 추격전이 갑자기. 아 딱 10시에 들어가는 거거든? 참치를 10시에 들어올 수 없고 서울이니까 일단 뭐 약간 신촌 이런 데서 그리고 뛰어서 힘들고. 오케이 재밌겠다. 어떨 것 같아 이현? 아직까지는 재밌을 것 같은데 돈 쓴 거 문자 오면 재미없을 것 같아. 열받을 것 같아? 열받을 것 같아. 벽을 계속 그렇지. 벽을 계속 만 어디로 가? 나 벽을 잡고 이거를 넘어가. 진짜 팔공기에 또 들고 가야 돼. 내는 이런 좋아하는 저기 어디 장소 딱 정해. 어디 갈 거야?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기서 뵙고 신촌으로 갈까? 그래? 아니면 그냥 우리 휴대전 앞에서 긁고 그 앞에 삼겹살 집에서 삼겹살 먹어야 돼. 왜냐면 봐봐 거기서 멀리 가서 30분간 긁어야 되잖아. 음식을 시키면 15분 걸린단 말이야. 맞아. 10분 밖에 못 먹어. 맞아. 그냥 거기서 긁고 허리만 시간 한다. 거기서 긁고? 어 저기 시유? 긁어봐. 여기 회의점 시유에서 긁고 바로 앞에 있는 삼겹살 집에서 삼겹살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 빨리 시켜놔 지금. 지금? 응 들어가. 9석짜리 9석짜리 야 10시에 딱 들고.
최다 공포인데. 아, 나 근데 진짜 똥 마려우면 어떡해, 그냥? 안 돼요. 아재주기로 했잖아. 똥을 싸야 되는데. 저 거지되면 어떡해, 저 거지돼서 잡지도 못하면 어떡해. 내일은 아니잖아. 대신 잡으면 해. 내일은 아니잖아? 진짜 말 섭섭하게 하네. 내가 어떻게든 잡게 해줄게. 진짜서? 응. 계속해서. 잠깐만, 내가 오늘 똥을 쌌나? 아, 진짜? 아, 진짜로 내가 진짜로 얘기한다. 안 보이겠지? 영상 안 걸릴 것 같아. 아니, 생각 못할 것 같아. 여기서 먹는다고. 승리대에 살까? 첫 번째 결제. 와, 이거. 생일 떴어. 저기 나 들고 다니. 그렇게 어, 왔다. 어디야? 시유 창천 숲길점 9600. 가자 가자. 발 부상당해서 나 잘 못 뛰는데. 뛰줘. 응? 왜요? 너무 가까운데? 진짜? 아니, 바로 앞이야. 벌써 잡는다. 이거 쉬고 나 뒤로 뛰지 마라. 아, 왜 이래. 맞다. 야, 조용히 말해. 온다. 바로 걸리면 의심했다. 아, 절식하면 나 오늘 이게 자세히 오늘 생각. 아, 여기 사진이 있는데 봐. 여기다가 지금. 여기 일단 여기서 긁었고. 근데 얘는 왜 여기까지밖에 안 왔지? 고깃집 들어왔나? 근데 여기서 긁고 남대로 가서 일단 봤다고 생각하지. 반대로. 맞아, 맞아. 멀리가 멀리 갔다고 생각하겠어. 왜냐면 밤 크게 이렇게 못하거든. 아, 난 여기서 긁고 근처 어디에 짱 박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 우리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냥 구석진 데 있잖아. 근데 예를 아, 이런데? 구석자리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우리 지금 엄청 절묘하게 됐을 수 있어. 왜냐면 그런가? 원래 오는 길이 여기거든. 우리 지금 일로 온 거야. 와. 여기선 선택이야. 여기에서 네. 어디로 안 갔다고 생각하고 여기 주변을 탐색할지 네. 아니면 예상해서 글로 갈지. 근데 내 생각에 얘는 쫄아서 배짱이 있게는 못할 것 같아. 그냥 계산하자마자 존나 겁나게 뛰었을 것 같아. 아, 어디 갔지? 희연이를 지켜라. 희연이의 카드를 사수해라. 오빠가 믿어봐. 오케이, 진짜 믿습니다. 저기 참치 판다. 어, 나 저기서 먹었었어. 저기. 저기 한번 살짝. 저기 맛있는 게. 응. 슬쩍 봐봐. 아니 맞아. 살짝. 있으면 지금 들어가서 잡으면 안 돼. 카드 쓰고 잡아야 돼. 나가면. 아, 여기 그거 있는데. 그 제주 뭐지? 고기일 수는 없잖아. 고기는 구워야 되니까. 고기일 가능성은 없어. 어, 다 먹었어 이제. 오케이. 여기서 지금 긁어 아니면 10분 뒤에. 아, 다음에 딱 3차만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3차에서? 3차에서? 나 다 준비.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보자. 여기 어디라고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용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어? 맞다. 18만 긁었는데요? 어디야? 철길 왕갈비. 와, 진짜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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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
와, 우리 바로 옆에 있었던 거야. 아니 근데 이번엔 뛰었을 거야 분명히. 와 진짜. 네. 아이고. 아 네. 아 잘 보셨나? 네. 고기 제대로 뭐... 먹었네. 아 뭐 그냥 코앞에 있었는데 뭘 못 잡으시면은 뭐. 뭐 어떻게 게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우리를 봤어? 편의점 앞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편의점 앞에? 네. 갔지. 그럼 왜 근데 고깃집을 왜 그 안 봤을까? 바로 옆인데. 무슨 맛이 먹고 싶은데 말이야. 많이 먹고 있었어? 저희 3인분 먹었어요. 3인분 시켰는데 하나도 안 남았어요. 6만 천 원치. 18만 원이 아니고? 에? 아, 18만 원이래며. 아이 진짜. 아 뭐야? 아 뭐야? 아 붙지 좀 마. 아, 저리 가 좀. 안해. 아 씨. 아 근데 이거 너무 힌트가 없다. 너무 힌트가 없어요? 응. 잘 찾아봤으면 있었던 건데 부주의했던 거죠. 부주의. 부주의. 그쪽은 어디세요 지금? 허탕치고. 네. 어 숨이 가빠 보이는데? 멀리 왔어요. 너무 멀리 왔어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 와 얘네 배짱을 부린다고? 와 진짜 돈 많이 썼네. 별로 안 쫄리네. 어 쫄린다고. 야 우리 그냥 편하게 데이트 브이로그 찍는다 생각하자. 우리 데이트 브이로그야? 빨리 여기 주변 봐봐. 여기가 저 왕갈비야. 여기 아까 봤는데? 아, 야 안쪽도 있다. 아, 전혀 갔네. 계속 봐. 엄청 많이 감사합니다. 여기서 먹는 건 오바지. 아, 여기는 자기야. 오바지? 어, 맞다. 세븐일레븐 신촌 사무소. 여기 여기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우리 뭐 쉬운데? 긴장감이 없다. 원래 이랬니? 아 천하씨 잠시 여기다. 아 다 갔네. 아 다 왔어? 너무 많이 잡네. 일단 인생네버 찍고. 그래. 여기 사진 걸어놓고. 그래. 야 근데 빨리 해야 돼. 애들 올 수도 있어. 야 빨리 결제 선결제네 이거. 그러니까 바로 찍고 나가야 돼. 됐다. 전화 찍고 나. 됐다. 너 빨리 빨리. 어, 됐다. 빨리 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더워. 어. 뭐냐. 기동리. 홍대 포토스. 포토스. 좋겠다. 존나 아깝다. 이리 와. 4천원 지우고 갔으면 찍고 있을 거 아니야. 아 이거 내가 안 되게 해놨어. 야 X때는 이거 오픈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 건널 수 없어. 일로 일로 뒤로 건너야 돼. 앞에 정문에 딱 X때는 되고? 아 나 지금 표정이 안 나와. 아니야 아 빨리. 아이고, 아니, 아 이거 빨리 뽑아야지. 이거 핫한데. 자 여기서 우리 헤어져야 돼. 이렇게? 와. 글로 가서 일로 와. 오케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얘네 지금. 야 좋겠다. 아니야 아니야. 왔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메롱 메롱. 한번 보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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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뛰어 너 뛰어. 뛰어 진짜 또. 아 저희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저희가 연남 가면 여기 그 여기에 계시고. 연남을 왜 갔어요?
에? 연남을 열어줬어요. 넘겨짓기 해봤죠. 신촌에서 글귀 적길래 또 딴 데 갔을까봐 지금 딴 데로 가고 있는데 또 지금 신촌에 계시네요? 아 근데 어떻게 힌트를 드려야 되는 거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포기할게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넘겨짚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머리 너무 많이 쓰신다. 네. 저희는 단순해요. 네 알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약간 시끄러운 소리가 살짝 들렸어. 여기 어디야? 완전 감 못 잡았구나. 어, 우리 뭐 왜 뛰어다니는 거야? 아니 자기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는 순간 이렇게 된다니까? 어디 가요? 도와주면 안 돼요 저희 지금. 한 10분만 도와주면 안 돼요. 제재 커플이 지금 여기 와서 저희를 도망다니고 있어요. 아. 우리 근데 너무 안 싫은 거 있잖아. 아니야. 연기하는 거 노래방 갈래? 커피 한잔 먹자 일단. 커피? 여유롭게. 예약 커피? 감사합니다. 일만 잡혔어. 일만 잡혔어. 아 내가 원치. 나 뭐야? 너 왜 웃었냐? 자 정확히 얼마야? 딱 정확히 아, 정확히 금액을 딱. 금액을 할게요. 비지 쉐키들 84,000원. 84,000원. 1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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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시고요. 한마디 할게요. 2만 원만 깎아주세요. 2달러. 그래서 나머지 2만 원. 2만 원? 14,800원? 네, 14,800원. 자기야, 갑자기 일어나. 자기 골몸도 아닌데. 이거 뭐야? 맛있는 거 다 드세요. 가고. 포토에 지금 찍으러 가자. 아, 너무 좋다. 금방 잡잖아, 네, 이렇게. 아, 그러네. 브라 조금만 까면 돼. 쟤네들은 바보들이라서. 그러네. 바로 방심하잖아. 왜? 아, 존나 분하다. 제 리얼이다. 진짜 짜증난 거야 지금. 야, 출장하는데 거짓말하는 게 어딨냐? 너무 분해서 너무 분해서 이런 말이 나오네. 누가 마들렌이네 이거? 네. 또 이거 먹어야 돼. 또 케이크 먹어. 이거 시킨 거 이거? 케이크 먹어. 와 케이크 먹어. 조금 녹았어. 너무 정도가 아닌데? 마들렌 입 인 러브 어때? 먹어봐요. 마들렌 인 러브. 먹어봐. 아무도 안 된다. 먹어봐. 이건 다 아빠 이게 뭐지? 아 근데 이거 좀 아 머리 좀 맞은 거 같아. 왜 그래요? 야 진짜 나는 해.